그런데 귀에 딱 꽂히는 이름. 한번 들었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노래. 한번 들었는데 와, 속이 시원해지는 목소리의 소유자들입니다. 요즘 대세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 오늘 한낮의 소개팅에서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마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긴장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완전 너무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막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진짜 색다르다. 다 막 그런 인사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마마무는 역시 실력파라고 소개한 만큼 화음으로 싹 처음부터. 자, 오늘 진짜 마마무와 함께 하는데요. 요즘 대세잖아요. 우리 한나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문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 솔라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익 휘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화산 화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너무 반가워요. 아니, 계속 대세라고 소개를 했지만 진짜 대세인 게 그 피처링 할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또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스스로 자랑을 하긴 좀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아직은 저희가 자랑할 만큼까지는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꿈과 포부가 크군요. 네. 그렇죠. 신인의 자세랄까. 제가 처음에 마마무를 안 가는 이제 행복하지 마. 함께 부를 때. 네. 너무 멋있었는데, 사실, 미안한데, 너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솔로인 줄 알았다. 네. 왜 그럴까? 좀 음색이 비슷한 건가? 근데 알고 보면은 완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고 보면은 비슷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네. 완전 다 다르다라고. 네, 근데 저희는 앨범 나와서 알았어요. 아, 우리 목소리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닮아가나 봐요. 진짜 좀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말투 같은 거 담고 그러잖아요. 네. 말투 같은 거 막. 네. 완전 똑같아요, 저희.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런가 봐요. 행복하지만, 썸남썸녀, 이런 노래들로 대중들에게 먼저 이름을 알렸고, 얼마 전이죠? 언제 앨범이 나왔죠? 6월 18일 날 이제 네, 앨범이 공개가 나와서 네. 정말 이제 보름 좀 네. 지났네요. 네. 보름 네. 정도. 네. 보름 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데뷔 앨범 딱 발표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은 너무 지금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일단은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도 막 어리둥절해요. 길 가다가 네. 저희 노래 나오고 막 이러면은 맞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 그때 그 뭐지 카페에 잠깐 있는데 저희 노래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럴 때 조금씩 실감하고 되게 신기하고 맞아. 특히 여기 명동이잖아요. 여기 길 건너면 네, 우리 회사에서 네.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미스터 MMO 나오거나 하면은 나도 막 반갑고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진짜요? 네.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 밥 먹고 돌아다녀봐요. 엄청 많이 나와.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집 가고 이거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들을 곳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없고. 차 안에서 계속 내 노래를 많이 해. 자, 이 멤버들이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원래 연습할 때는 목소리 비슷한 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예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저희가 한 3년 네, 3년 같이, 정도 3년 동안 정도? 같이 네. 연습을 네. 어떻게 했죠?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이제 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죠. 각자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거나 네. 뭐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거나 네, 연습실에서 됐어요. 자연스럽게 뭉쳤는데
원래는 더 많았어요. 네, 연습생들이 연습생분들이 많았어요. 뽑힌 거예요, 네 명. 네. 한열 거의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처럼. 네, A 팀, B 팀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아,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근데 저희가 또 다 A 팀이었어요. A 팀이었어요. 아, 그래서 A 팀이 아주 우월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또 비슷하니까 뭔가 이렇게 같은 팀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맞아요. 3년 동안 이제 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닮아진 것 같아요. 네. 닮아지는 점점 점점 닮고 있어요. 서로 원래 사랑하나 봐요. 너무 달랐거든요. 원래는 네, 엄청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달랐나? 특히 누가 좀 특이했어요? 아, 에이,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안돼. 누가 제일 특이하다기보다는 그 솔라 언니랑 제가 되게 극단적인 취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취향이었어요. 극과 백. 막 네. 이런. 네. 뭐 어떤 노래 면에 있어서? 뭐 좋아하는 뭐, 음악도 노래 다르고? 면은 오히려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 노래는 네. 비슷한데 이제 그 외 취향 뭐, 이런 음식 취향, 같은 뭐 먹는거나 성격 스타일 뭐. 성격 네. 완전히 달라요. 정말 지금 모르잖아요. 다 비슷한 옷 입고 나오고. 그쵸, 지금은 완전 쌍둥이죠. 맞아요. 두 분은 쌍둥이죠. 무대를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개다리 춤이라고 해야 되나?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네. 춤이에요. 아, 네. 이름이 숭구리당당. 아, 그렇구나. 숭구리당당 춤. 개그맨. 네. 그런 좀 비슷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대가 신인 같지 않은 무대라. 어땠어요? 첫 무대? 올라갈 때? 진짜. 저희 첫 무대 때, 첫 무대 때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는 너무 약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첫 무대 때 저희가 너무 긴장한 게 너무 많이 영상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아 긴장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약간 경련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경직되고. 아,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자님 분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갖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아 뭐 첫 무대 어때요? 아 떨리다기보다는 아 그래도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신납니다. 이랬는데 아니,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네 이제 올라가고 생각했다가. 경직돼가지고 막 그날 방송을 보는데 저희 다들 네. 왜 이랬을까 우리가 그 후에는 기사님들한테 아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막.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대표님이 저희를 되게 아껴주시고 되게 정말 이뻐해 주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잊지를 못하는 게 저희가 무대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땀을 저희보다 더 흘리셨어요. 저희보다 더 흘리시는 거예요. 계속 질질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인 거죠. 네. 부모님들이 맞아요. 자식이 뭐 콩쿨 나가거나 할 때 땀 흘리는 것처럼 대표님이 이렇게 네. 땀을 뻘뻘 흘렸군요. 맞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무대에 계속 설수록 좀 많이 긴장은 이제 덜 돼요? 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네 명 모두가 그래요? 트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긴장 된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좀 더 이렇게 좀 차분하게 네.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좀 더 평정심을 가진 네. 평정심을 느낌. 갖고. 네. 네. 자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타이틀곡을 들어봐야죠. 네. 네 어떤 곡이죠? 일단 바로 미스터 MMO입니다. MMO입니다. 네. 모두 우리 한낙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몇 번 들었어요. 아, 정말요? 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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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딱히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노래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낌이랑 얘기해 볼까요? 네.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요. 우리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건네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고요. 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 추첨해서 마마무가 직접 사인한 CD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와우. 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미스터 MMO. 와, 시원해요. 와. 미스터 MMO 듣고 왔습니다. 네. 진짜 시원해요. 아, 감사합니다. 가창력도 시원하고 노래도 시원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낮의 가요 선물 수요일 2부 코너 한낮의 소개팅 핫한 걸그룹 마마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왜 마마무인지를 안 물어본 거 있죠? 마마무 뜻이 뭐예요?
그냥 마마무라는 뜻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핫하죠. 네, 마마무라는 게 일단은 아기들 옹알이 중에 하나예요. 마마 엄마 마마무 이런 옹알인데. 아 이게 영상이 또 있거든요. 아 영상이 있어요. 네, 이런 옹알인데 이제 마마라는 말이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한테 좀 음악적으로 좀 원초적이고 뭔가 친근하게 다가갈고자 마마무라고 짓게 되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나라 애기나 외국 애기나 처음에 시작할 땐 다 맘맘맘맘 하는 네, 네, 거니까. 네, 오, 그래서 마마무구나. 네, 네. 본능적인. 네. 네. 오, 참 뜻이 귀엽네요. 귀엽죠. 네. 네, 저희는 처음에 귀엽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저희끼리는. 근데 아, 느낌 있다. 네, 대중분들이나 주위에서는 다 막 아, 되게 귀여운 이름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미음이 들어가면 좀 애교 있으시잖아요. 네, 아, 마마무. 마마무. 네. 자, 오늘 핫한 걸그룹 마마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궁금해졌어요. 혹시 본명인 분? 다 이름이 특이해서 화사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저 휘인 문결입니다. 휘인 본명이에요? 네. 너무 특이한데? 네, 저는 본명이 정휘인입니다. 진짜 네. 되게 근데 예뻐요. 아, 뭔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휙 부는 히리릭 히리릭 참 예쁘고 문별 양도 네, 네 저도 본명이에요. 문별 이까지 세 글자가 문별이고요. 별 이 원래 네 이름이 별 이에요. 어 역시나 화사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닙니다. 근데 화사는 마리아님이라면서요. 아, 네.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아 제가 유아 세례로 이제 마리아라는 이제 세례명을 받게 되었는데 화사 양이 네 저희 엄마 어머님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이렇게 딸 세 명인데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다 천주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첫째 언니는 교리 교사로도 많이 하고 되게 독실한 신자인가 봐요. 네. 막 계속 수녀님이 되겠다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장녀잖아요. 근데 아빠 그래도 좀 남자 한번 만나봐. 야, 그니까요. 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자꾸 안 만나서. 또 피인 양도? 네. 아 저는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가톨릭 학교였어요. 그래서 가톨릭 재단이었구나. 네, 처음에 이렇게 화사양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이제. 화사양이 저를 꼬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도 모르고 처음에 그냥 뭐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새 세례까지 받고 세례명도 받고 세례명은 뭐예요?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 네. 천사 같구나. 휘인양이랑 또 화사양이 우리 오 세례도 받고 제가 개천도 했어요. 어 뭔가 더 친근해진 느낌인데요. 오늘 마마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음악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데뷔 앨범이 헬로. 네. 첫 앨범이라 인사하는 느낌으로 헬로 했나봐요. 네. 그런 네. 네. 곡은 지금 여섯 곡이 수록돼 있네요. 네. 한 곡 한 곡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곡. 헬로. 네, 헬로라는 곡은 재즈 장르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멤버 하나 하나를 이제 노래 가사로 소개를 하는 그런 인트로 곡이에요. 나를 소개하는 네. 정말 인사하는. 제가 이제 재즈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즈를. 그래서 헬로라는 곡으로 이제 재즈 느낌을 내는 그런 곡을 할 수 있었는데 녹음을 할 수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두 번째 곡은 타이틀곡 미스터 MMO고 그다음에 긱스와 함께 작업을 했네요. 네. 네. 제목이 히히하해호? 네. 웃는 느낌으로? 네. 네. 그 상대방, 그 남자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막 절로 웃음이 난다. 히히하해호 하는. 네. 히히하해호. 여자의 마음을. 네. 너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새벽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연습실에 남아있는데 막 이렇게 작사하다가 막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막 심심하시면 막 놀러 오세요. 그래서 막 기타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곡 어떻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아에오 이러면서 막 찾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갑자기 기타 네, 들고 그래서 어때? 어?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이래서 대변인이 좀 이렇게 팔랑기세요. 그래서 좋지 좋지. 이래서 아 그래? 막 이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편곡도 막 하시면서 이제 탁 했는데 희야 이거 딱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오셔서 야, 휘나 가이드 하나만 하자 이러면서 네? 네? 이랬는데 또 기타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이아 하시더라고요. 엄청 빠르네요. 네. 전개가 빨라요. 진행이 엄청 네. 빠른 희야의 네. 오 긱스와 함께 네. 부른 곡이고요. 또 바톤터치는 잠시 후에 들어볼 거니까 요건 좀 이따 들어볼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트랙은 솔로곡이에요. 네. 화사양. 화사양. 화사양의 네. 솔로곡. 내 맘이야. 어. 예. 근데 화사양이 솔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멤버들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없었어요? 나중에 데뷔를 하고 이제 좀 더 저희가 인지도가 쌓이고 자리가 좀 잡히면 그때는 각자 아마 솔로에도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네, 감춰두고 있다가 네. 아직은 이제 준비를 더 완벽히 네. 해서 좀 더 모습으로 팀, 네. 팀으로서 더 알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화사형 어떻게 혼자 부르게 됐어요? 이게 이번에 막 이렇게 이제 솔로곡을 하자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러면 네 작년에 작년에 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대표님한테 이렇게 막 혼난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대표님이 그래도 저를 귀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좀 반항하는 글인데 그냥 좀 귀엽게 보이는 그렇게끔 그냥 좀 저를 청개구리로 묘사를 해서 이렇게 막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도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그냥 보냈어요. 대표님이 화나 있는 상태였는데 대표님 곡 좀 봐주시겠어요? 그냥 바로 보냈는데 근데 대표님이 되게 화나 있는 상태에서 좋다고 그냥 칭찬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앨범에 넣자고 그러셔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아니 작년에 네, 작년에 자꾸 나이를 너무 강조하는 네, 거예요. 녹음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되게 좀 앳돼요. 작년인데도 목소리가 되게 앳돼요. 자기가 앳됐다는 거를 작년에 고3이었다는 것과 앳됐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좋겠네요. 근데 조금 미안하게도 저는 마마무가 좀 연륜이 있는 그룹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보세요. 노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예요. 퀸입니다. 퀸 씨도 문제라는. 네, 그 어저께 저희가 쇼음악 중심 방송을 했었죠. 그 쇼음악 중심에서 케일 선배님을 뵀어요. 네. 케일 선배님께서 한 음악 방송에서 이 케이윌 만났는데 케이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럴 뿐이네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네. 네, 그런 선배가 제 조언.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건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좀 노래 잘 부르는 가수는 왠지 연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부르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이제 행복하지마. 많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범키와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히히하해오는 긱스와 네. 요 그래도 좀 요즘에 핫한 요런 남자 가수들과의 작업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실력도 좋으신 분들이고 인지도도 너무 높으신 분들이신데 저희는 이제 신인이잖아요. 네. 저희를 이렇게 선뜻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떨리게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떨면서. 네, 그쵸. 범키 선배님은 이제 직접 녹음하는 데서 같이 했는데, 이제 휘인양이랑 저랑, 전 솔라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녹음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거의 한 번에 이렇게 바로바로. 한 큐에 쑥. 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 멋있겠어요. 막 눈 반짝반짝. 네. 저희 둘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막, 근데 막 애드립도 그냥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아, 네? 이러고 바로 막 하시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가수 선배님들이나 다른 가수분들이 녹음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다 저희끼리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막, 아 이게 진짜 프로구나 네. 느껴지는 맞아요. 배울 그런... 점도 많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연습생 때는 가이드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노래가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가수 이제 예예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가이드를 맨날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막 가수분들하고 막 이렇게 듀엣을 하고 이런 게 그냥 좀 뭔가 꿈만 같은 아, 해보고 싶다. 가이드도 많이 가이드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가이드만 하다가 이제 막 가수분들하고 하니까 이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막 아, 표정이 정말 감동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답니다. 우리 한나 가족들. 자, 우리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마마무와 얘기를 나눌게요. 문자 참여랑 방송 토크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세 분 추첨해서 마마무가 직접 사인한 CD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4번 트랙이죠? 바톤 네. 터치. 네. 어떤 곡이에요? 바톤 터치. 이 곡은 자, 이번엔 내 차례다.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예요. 그쵸, 그쵸, 가사를 그거예요. 들어보시면 맞아, 맞아. 다 비켜봐 내 차례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 네. 네. 네, 자신감 넘치는 네. 노래. 경쾌한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올게요. 네, 바톤 터치 마마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 또 신나는 곡들로 이렇게 오늘은 들어봤어요. 두 곡을. 그보다 저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이 코스염.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건 그거는 저희가 네. 다 같이 안무 짜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네. 툭 나왔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무지 좋죠. 맘마무 하면 다 코스염 생각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와. 어? 나만 그런 건가? 갑자기 소심해져.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제가 원래 좀 지루한 거를 잘 못 견뎌가지고 노래도 한 곡 끝까지 잘 못 듣고 막 계속 딴 곡 듣고 이러는데 뮤직비디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특히 카메오들의 출연이 참 네. 네. 찐블루 이종현 씨 기타 네. 기타 멋있게 쳤고 네.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백지영 씨. 아~ 다들 응. 저도요. 저도요. 아니 거기 이렇게 눈물 흘리는 씬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진짜 흘린 거예요, 연출? 진짜예요, 리얼이. 진짜, 네. 아 진짜로? 진짜 네네. 몰카. 아, 몰카로 한 거예요. 네. 네. 저희가 그 정도의 연기를 못해요. 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네. 몰래카 말을 했던 거예요? 몰랐어요. 네. 모든 분들이 좀 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짜고 한 거냐. 네, 저희 빼고 정말 그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셨는데 저희 넷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근데 백지영 씨가 그런 연기 좀 무서운 연기 잘하나 봐요. 네. 아 너무 잘하세요. 네. 아 백지영 선배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인사도 안 받아주셨거든요. 그날 딱 짜고 네, 다. 네, 다 짜고 완전히 갖고 네. 다 짜여 네. 있었던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 있었어요. 네. 너무 철저하게. 네.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거 한번 봐주는. 네. 네. 그러니까 코치식으로 이제 오신 건 컨셉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처음 인사도 이제 안 받아주시고 바로 얼마나 긴장했어요. 네, 바로 내려오자마자. 노래 해봐. 뭐 이렇게 하시는 맞아. 거예요. 아, 이제 우린 끝났구나. 아니 전 처음에 그냥 아 못 보신 거겠지. 맞아요. 맞아요. 미안을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네, 근데 딱 와서 이제 정색을 하시면서 해봐. 막 이러는데 아 못 보신 게 아니구나. 너무 잘 나를 봐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무서워. 저희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막 진짜 운 거군요. 근데 거기에 스태프분들이 다 계시니까 진짜 안 울려고 막 네. 계속 참았어요. 막 울면은 진짜 상황이 너무 그래지니까 했는데 이제 딱 밝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뭐,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화사양이 제일 많이 울던데. 아니 근데 저는 나름대로 계속 숨었는데 눈물 막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았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가족들도 꼭 챙겨보시길. 그리고 또 공개방송 무대를 보면 컨셉이 그 네. 코스염 말고도 되게 네온 컬러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옷도 너무 예쁘고 모즈룩이죠. 모즈룩 뭐예요? 모즈룩이라는 게 이제 50년대쯤에 이제 트위기나 막 그런
되게 패션의 아이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한 드레스, 원피스 같은 거에 뭐 스타킹을 신거나 이런 거, 이런 옷 있잖아요. 요즘 공연이나 뭐 TV 네. 공개 방송들 네.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은데 네. 막 가족이 생각나거나 이렇지 않아요? 막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팬? 일단은 진짜 가족이랑 팬 여러분들께 가장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근데도 저희를 되게 응원 와 직접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막 노래도 막 같이 불러주시고 되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무대 할 때. 진짜 거기에 팬 다른 타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제 저희 팬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로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유명 아이돌에 비해서 네. 우리 팬들 네. 소수인데도 네. 막 크게 너무. 저는 한 진짜 한 50명 오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9분이시더라고요. 네, 9분. 그래서 한 명이 5명의 목소리면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놀랐어요 네. 무대 위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동, 네. 감동.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그 감탄한 범키와 함께 부른 노래. 네. 행복하지마. 네.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마마무의 행복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막 노래 나가는 동안도 무슨 라이브 하는 것처럼 마음도 넣고 그러니까요. 모든 걸 실전처럼 함께. 자, 오늘 마마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주 특별한 한 해일 것 같은데요. 올해 네. 이제 반이 지났어요. 오늘로 네. 이제 반이 지났고 7월이니까 벌써 네.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네. 계획.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세 곡이 발매가 되었잖아요. 행복하지 마랑 썸남썸녀 네. 그리고 이번 미스터 MMO까지 세 곡이 발매가 되었는데 빠르다 빠르다 네 곡이네요. 총 네 곡이 발매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저희가 더 다양한 장르와 더 다양한 곡으로 좀 이제 대중분들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마마무만의 좀 진한 색을 느낄 계속, 수 있도록 네, 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반기에도 쭉 활동할 계획이라는 거죠. 어쨌든 네. 기쁜 소식이네요. 부지런히 해야죠. 이제 신인인데 네. 혹시 올해의 목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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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예요? 뭐예요? 패기 있게. 신인상 갑니다. 갑니다. 죄송해요. 되게 패기 있게. 우리 연말에 만약에 한낮에 가요 선물, 무슨, 네. 이렇게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진짜 마마무 신인상 주고 싶어요. 여기도 시상식이 있나요? 몰라요. 아직 안 해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를 꼭 불러주세요. 네. 신인상 탈 수 있게 앞으로 많은 활동 네.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네. 마지막이에요. 벌써 너무 아쉬운데. 시간 너무 빨라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한 3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경 PD는 왜 울고 있을까? 마칠 시간이에요. 유유. 저도 속상해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요. 태경 PD가 울고 있어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저희한테 첫 방송인데. 네. 이게 첫 방송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떨 수가 있어요?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입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해볼까? 아쉬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공식 질문이에요. 네. 가수 마마무에게 영향을 끼친 노래 내 인생의 BGM 네. 한 곡 추천해주고 이제 인사를 나눌게요. 네. 내 인생의 BGM이라고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희 마마무의 추억의 BGM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곡을 정했는데요. 어떤 곡이에요? 빅뱅 선배님의 블루라는 빅뱅의 곡이에요. 빅뱅의 블루 왜요? 네. 이게 어떤 추억이 되는 거죠? 가사 내용의 그런 의미를 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넷이 마마무가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빅뱅 선배님께서 컴백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이제 곡을 틀어놓고 저희가 스트레칭도 하고 듣고 막 같이 춤도 춰보고 같이 놀고 해서 그때 이제 시절을 떠올리면서 저희가 생각이 많이 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럼 그때 딱 그 초심 네. 떠오르겠네요. 막 우리가 데뷔할 수 있을까? 네. 네. 막막했던 그 근데 그때가 또 겨울이었거든요. 네. 네.
겨울이어서 막 그때 느낌이랑 분위기랑 그런 게 막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래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우리 맘마무랑 인사 나눌게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안 끝내면 안 되나요? 아 어떻게 좀 네. 또 불러주시면 되죠. 또 꼭 불러주세요. 그럼요. 진짜. 하반기에 계속 네. 이제 활동할 계획이니까. 네. 오늘은 맘마무랑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